있지만 이 복주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오늘이 설날이죠. 어제 제가 구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입에 붙어가지고 잘 안 고쳐지네요. 맞습니다. 설이죠. 까치 설이죠. 네. 오늘 여러분 떡국 드시나요? 아직 미국은 설이 아니에요. 내일이 설인데 한국은 벌써 설날이죠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그리고 2021년 건강하시고 네.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제가 오늘은 좀 오랜만에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애정하는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방탄소년단이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 또 새해 인사를 하는데 아우 이뻐라. 한복을 다 7명이 입었더라고요. 자, 소복 괜찮죠? 자, 이런 소복소복한 연합 자,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받았고 제대로 한번 가죠. 야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늘 그렇습니다. 새해나 또는 추석에 우리 방탄소년단은 늘 이렇게 한복을 자주 입었었어요. 근데 요즘 하도 뭐 중국이 그 우리나라를 많이 시샘하는 것 같죠? 네, 경계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워낙 이제 문화 강국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두려워서 그런지 자꾸 그냥 한복도 자기네 거라고 함프라고 막 우기고 그러잖아요. 이럴 때 정말 뭐 우리가 대응하기보다 이렇게 방탄소년단이 한번 다 입어줌으로써 댓글에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. 저는 그 댓글 읽는 재미에 사실은 뭐 들어가기도 해요. 댓글 막 몇만 개 있는데 보니까 코리안 트레디셔널 드레스 한복 다 알더라고요. 한복 하면서 한복 너무 예쁘다고 골저스하다고. 아 그럼요. 우리 방탄이 입었는데 골저스하죠. 예, 정말 한복에 대한 그 칭찬 일색이었는데 예, 이렇게 방탄소년단은 네, 정말 자신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또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알리고 있다라는 거 그걸 저는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죠. 네, 방탄소년단 정말 애국소년단입니다. 그 가치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해요. 여러분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제가 방탄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. 네, 방탄소년단 2021년에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3월 14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? 네, 그래미 시상식이 있는데 반드시 수상하실 겁니다. 네, 촉이 좋아요. 네, 그래미 가자. 올해에도 정말 우리 국민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성과들 많이 내고 그리고 아프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 슈가군도 빨리 어깨 나아서 네, 정상적인 활동하면 좋겠습니다. 네, 건강하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아요.